QR코드 10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부분 표시하다 그죠? 이 부분 표시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뭐뭐, 퍼센트, 분수, 나머지, 어떤 파트, 어떤 부분, 대부분, 몇몇. 이런 말들은 뭐다? 부분 표시가 하는데, 이런 부분 표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이 부분 표시가 뒤에 나오는, 이에 나오는 이 말, 그죠? 이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바로 뭐가 된다? 주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되면은, 지금 애플이 됐으니까 S보다 복수가 되었죠, 그죠? 인부터 D까지, 베스키까지는 전치사 주로서 뭐다? 앞에 나오는 말을 꾸며주는 거고, 그죠? 이 주어는 뭐가 된다? 애플즈가 되니까 복수로 아가 되겠죠, 그죠? 바구니에 있는 사과의 3분의 2는 뭐다? 3분의 2는? 그렇죠. 부분 표시어죠. 그죠? 뭐뭐 분수라 되는 거죠. 부분 표시어가 되니까. 애플즈가 복수기 때문에. 그죠? 복수 동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죠? 상관접수사라는 것은, 그죠? 이 하나의 덩어리를 말하는 건데, 그죠? A와 B를 다루는 보스 A, B. 그죠? A뿐만 아니라 B도 here. Not only A, but also B인데 이 also가 생략이 가능하고 또 only 대신에 그죠? merely, simply, just를 쓸 수 있습니다. 바꿔서 B as well as A로 써도 괜찮고요. Not only A, 심표 찍고 B as well이라고 적어도 괜찮아. 다 뭐가 된다? 전부 다 A뿐만 아니라 B로 A가 아니라 B다는 not A, but B인데 그죠? 바꿔서 B 적고 심표를 찍고 not A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A와 B 아니면 A 아니면 B, B 아니면 A 그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Either A or B인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죠. 둘 다 아닌 경우는 그죠? 여기에 N이 있죠. 이렇게 Either A or B죠. A와 B로 나와요. 그죠? Not either 가면 이렇게 놓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A라기보다는 B다 할 때 그죠? Not so much. So much가 여기 와도 괜찮고 여기 와도 괜찮습니다. Not so much A as B도 괜찮고 Not A so much as B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뭐다? A라기보다는 뭐다? B다. 그죠? 그런데 같은 말로 rather than을 사용하면 바뀝니다. B가 여기 오죠. B rather than A가 된다는 거 요거를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순서 헷갈리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Tom과 Jane 둘 다 사랑한다 무엇을 그죠? 사랑한다 그 영웅을 그죠? 무용에 나오는 영웅. 자 여기서 보면 보스 왔으니까 end죠. 근데 이것도 뭐 틀린다면 이거죠. 그죠? 둘 다 복수기 때문에 loves가 아니고 뭐가 된다? 복수 동사로 love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either A or B나 neither A or B 같은 얘네들이 주어 되면 뭡니까? 여기서 끊어서 B에 맞추어서 뭐다? 동사를 일치시키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Either you or I am happy. 너와 나 둘 중에 한 명은 행복할 때. 이때는 뭡니까? 여기서 끊어서 여기에 맞추면 되는 거다. 그죠? 그렇지만 보스가 될 때는 무조건 복수 동사가 된다는 거 요거를 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요 의무들을 다 특히 A뿐만 아니라 B도 되는 거 전부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수 취급을 하는 명사들입니다. 그죠? 단수 취급하는 명사들. 자 가시리 그죠? 가시리 서무과 그죠? 우리 옛날에 교무과 서무과라고 하죠. 그죠? 서무과 가시리 서무과 뭐라고요? 병나. 가거라 서무과에 가면 만다 병이 난다. 그죠? 앞뒤 말이 안 맞지만 가시리 서무과 병나라고 얘기했죠. 가격 시간 거리 서적 무게 과목 병명 나라 이름 그죠? 이름 뭐한다 다 복수가 되더라도 그죠? 뭘 써라 단수 동사를 써라 그죠? 단수 동사를 사용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의할 거는 뭐가 된다? 요 시간에서 그죠? 뭐가 되는 경우? 그냥 시간. 3년은 긴 시 충분하다. 그죠? 그것을 끝내기 충분하다. 이때는 단수를 쓰지만 3년이란 시간이 흐르다. 그죠? 시간이 흘렀다. 흐른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세월이 흐르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뭐 복수 동사를 사용하는 거죠. 3년이 흘렀다. 그가 그 길을 여기를 떠난 이후 이때는 뭐다? 흐르다 하기 때문에 이때는 복수를 쓴다는 거 얘를 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 쉽죠? 가실이, 서목과 병나. 그죠? 이렇게 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반복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꼭 요용 암기 사항들을 모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